국가가 보이지 않게 보고 들리지 않게 듣는 것,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더라.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9.11이 하나의 변곡점이고요.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 국가안보국의 자료를 갖다가 누출시켰잖아요. 그전까지는 미국은 자연스럽게 세계화되면서 권력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걸 행사를 별로 안 하려고 했다가 9.11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우리가 급소를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내가 결국은 권력을 행사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세계화된 것들, 많은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를 갖다가 미국의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집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힘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하드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하드파워라는 거는 이제 군사력 같은 겁니다. 군사력이라는 건 돈의 힘,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에 소프트파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케이팝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문화를 가지고 미국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편을 만드는 거죠. 원래 국제 간의 전쟁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패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거리를 모아야 되는데 그 패를 모으는, 자기 패를 모으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프트파워죠. 하드파워 같은 그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소프트파워 말고 중간에 또 뭐가 묘한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그럴까요? 하드랑 소프트는 다 보이는 권력인데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책이 나온 거 있는데 오늘은 일종의 서평 시간입니다.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권력에도 저항하는, 나도 저런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을 갖다가 미국은 어떻게 저지를 하는지, 뭐 이런 미중 간의 언더그라운드 권력을 둘러싼 그런 싸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건 결국은 안 보이는 권력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안 보이는 권력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송금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체하고 송금하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에서는 돈 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파산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은행 계좌 열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돈을 송금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다가 뛰어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미국이라든지 큰 나라들은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을 통치를 해나가죠. 미셸 푸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인문사회과학에서 인용이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미셸 푸코 중에서도 한국에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감시와 처벌, 그러니까 불어로는 시그베이의 에비니라는 책이에요. 감시하다 그리고 처벌하다, 그런 책인데요. 그 전 근대의 국가에 있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 보통 예를 드는데 그때는 보통 우리 검찰 권력 같은 거 있잖아요. 처벌하는 권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처벌보다는 국가가 보이지 않게 보고 들리지 않게 듣는 거,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보이지 않게 보는 권력, 그 권력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언더그라운드 권력이죠. 두 번째, 제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큰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이 보이면 그건 작은 나라입니다.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권력이 보이지 않아야지 그게 큰 나라예요.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권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시잖아요. 하수 감독 선생님은 어떤 감 선생님 하면은 맨 앞에서 막대기 하나 드시고 눈을 이렇게 딱 부릅뜨고 학생들을 지켜보는, 너는 내가 컨닝하는지 아닌지 지켜보겠어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하수예요.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선생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학생이 예컨대 30명이면은 30명 모두가 나를 지켜보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학생들은 선생님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권력이 무섭고 보이지 않는 권력은 힘을 안 써도 통치가 잘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감시 권력이에요.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지 않는 감시 권력, 판옵티콘이라고 그랬죠. 바로 판옵티콘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미국에 만들었을 때 보통 이제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9.11이 하나의 변곡점이고요. 그 다음 나중에 2013년도 가면은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 국가안보국의 자료를 갖다가 누출시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미국은 자연스럽게 세계화되면서 권력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인터넷도 자꾸 연결되고 세계 금융망도 연결됐는데 이것을 사실은 미국이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행사를 별로 안 하려고 했다가 9.11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우리가 급소를 가지고 움직여 하면서 내가 결국은 권력을 행사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11 이후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세계화된 것들, 많은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를 갖다가 미국의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저자 두 사람인데 페럴하고 뉴먼인데 이 두 사람은 이걸 갖다가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뭔가면은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 사람들이 의존했을 때 힘 센 사람 누군가면은 둘이가 떨어져도 디커플링이 되더라도 별 타격을 안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은 세상하고 너희들하고 나 같이 안 놀아.
가보라 라고 하더라도 아쉬운 거는 다른 나라들이지 미국은 아쉬울 게 없더라. 미국 외가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다 쥐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희들하고 안 놀아 디커플링 하자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기화된 인터디펜던스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노든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미국이 얼마나 언더그라운드 권력을 활용했는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그러면은 미국에 맞서는 언더그라운드 권력을 좀 가져야겠다. 중국은 특히 그렇게 했고요. 이런 싸움들이 이루어지면서 권력이 조금 더 분산되고 경쟁이 좀 이루어지더라. 미국의 권력을 갖다가 세 가지 기관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미 국가 안보국입니다. 안보국의 가장 큰 힘은 역시 인터넷 감시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누구랑 채팅하고 하면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 나잖아요. 우리들만의 공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봅니다. 세상은 봅니다. 여러분들만 안 본다고 착각할 뿐이지 봅니다. 미국 틱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그런 것들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 틱톡을 사용 금지시키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휴먼 인텔리전스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007 같은 그런 스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긴트라는 걸 주로 해요. 뭐 시그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주로 통신 신호 정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감청 같은 걸 주라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구리선으로 전화하잖아요. 구리선 전화는 따기가 쉬워요. 구리선은 이렇게 전화에다가 여러분들 선 하나 딱 꽂으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특히 고속 통신망 같은 경우는 광섬유로 이렇게 보면은 레이저 광선처럼 이렇게 빛이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엄청 빠른 건데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정보 수송량도 많고요. 정보량도 되게 많고. 근데 이 광통신은 도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노든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폭로한 거죠. 미국의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도감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선 있잖아요. 광섬유를 갖다가 프리즘 같은 게 있나 봐요. 해가지고 하면은 두 갈래를 딸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따고요.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으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 선 중에 하나는 저한테 오게 있는 선이죠. 광선이 두 갈래로 나눠졌잖아요. 그 한 광선은 그 정보량은 바로 그대로 카피돼가지고 NSA, 미국가안보국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터넷망이라는 게 그 광섬유라는 게 무슨 미국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일본에서 싱가포르 가고 있으면 이거는 도감청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책의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 해저 광섬유 이런 것들 갖다가 미국이 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에 근데 국방부에 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가 그게 인트라넷입니다. 내부 통신망이죠. 그 다음에 어떤 연구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소의 내부 통신망을 갖다 하나의 네트예요. 여러 네트가 있는데 이 네트끼리 따로 놀다가 국방부와 네트가 너무 로컬하게 나눠져 있으니 그러지 말고 합쳐버리자 그래서 네트와 네트를 합쳤다고 해서 인터넷이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산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인터넷도 그렇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기술들은 방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가 미국의 과학기술 엔지니어링을 갖다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다르파라는 곳이에요. 다르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국방부 산하에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곳인데 최첨단의 연구를 갖다가 이끌어내요. 이 다르파를 중심으로 인터넷 망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 초기에 2002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고속통신망에 99% 이상이 미국을 경유했습니다. 미국으로 다 오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분산됐을까 봐요. 특히 스노우된 이후로는 조금 분산이 또 됐을 거라 보지만 그러나 미국은 계속 그걸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바로 미국 국가안보국의 힘입니다. 자 이제는 미 재무부의 힘을 좀 볼게요. 미 재무부에는 해외자산통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한국의 하나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중국이 못 가져가게 동결시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국내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중국 정부은행 아니면 중국에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갖다가 그냥 동결시키는 거예요.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이게 왜? 전 세계는 달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요. 그럼 달러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뭔가면은 우리 생각에 근데 한국이 미국보다 반도체 강국이야. 그리고 역시 메모리는 한국이고 비메모리는 대만이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원래 그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한 걸 갖다가 한국에 하고 대만에 하청을 준 거예요. 진짜 알짜배기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도 그렇고 다 그쪽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성장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송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송금. 송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송금이라고 그러면 진짜 돈이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인터넷 보면 진짜 돈이 날아가는 그림이 나타나던데 돈 안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요. 내부에서 숫자가 바뀔 거예요, 아마. 옛날 식으로 하면은 김동규는 돈 얼마 가지고 있고
있고 A라는 친구는 돈 얼마 가지고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 원을 보내면은 제 계정에서 지우고 만 원 빼가지고 숫자를 다시 기입할 거고 이쪽은 플러스 만 원 넣어가지고 숫자를 기입할 거예요. 결국은 숫자만 바뀔 뿐이지 돈 하나도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도 외환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환 보유하는 것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 뭘 살려고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돈들을 갖다가 어디다 보유하고 있느냐면은 미국의 은행의 계좌에 숫자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국민은행이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한테 밑보여가지고 한국 국민은행이 미국 뉴욕에 있는 시티은행의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거기에 묶여버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도망 나야 돼요.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 버려요. 계좌를 갖다가 지금 브레이크 잡으세요. 그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은행이 파산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역할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게 미 재무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걸 최초로 사용했던 게 사실은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마카오에 있는 은행인데 이 마카오 은행이 북한 돈을 갖다가 세탁하는 걸 도와줬대요. 도와줘가지고 미국에서 포착을 하고 나서 방코 델타 아시아에 미국 계좌를 갖다가 동결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하는 순간 뱅크런 일어나고 돈 빼고 난리 나가지고 그 정도로 통장 하나 동결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미국 재무부의 힘입니다. 또 미국 재무부의 힘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위프트라는 걸 갖다가 여러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으로 돈을 보내면은 상대방 은행에 스위프트 코드를 갖다가 적어넣으라 그래요. 국가 코드, 그다음에 지역 코드, 뭐 은행 코드, 그다음에 그 사람의 계좌번호 써가지고 쳐넣으면은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2-3일 걸릴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걸 갖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데 그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돈을 갖다 지불해. 그러면 나중에 돈을 지불했으니까 흑자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하면 또 서울 쪽에다가 돈을 지불해달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그쪽에 또 빚을 지잖아요. 100만 원 지고 나면 그러면은 아까 이 네덜란드 지점입니다. 네덜란드 지점에서 서울로 돈 보내달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돼가지고 100만 원씩 차감해가면 결국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스위프트는 컨트롤하는 국내가 벨기에예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어가지고 정말 인터내셔널을 해요. EU에 있는 거예요. 유럽 연합에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가 처음에는 미국이 컨트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컨트롤을 하고 싶죠. 여기에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위프트의 이사급 되려면은 뭐 중앙은행의 무슨 이사 총재 뭐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높은 사람들한테 알았어 그러면은 미국 달러로 미국 계좌 못 열게 내가 그냥 막아버릴게. 너 이제부터 지금부터 제재 대상이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려버립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 잘 듣겠다고. 미국의 재무부가 예컨대 어디서 어디 돈 보낸 거 어떤 놈이 보냈고 그 놈이 누군지는 난 알고 싶다. 빨리 정보를 넘겨라 그러면 원래 넘기면 안 돼요. EU의 법에 의하면 함부로 고객 정보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보고 싶다 그러는 거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세니까 고위직에 갔대요. 고위직에 가가지고 좀 안심을 좀 시켜줘야겠다. 야 내가 다 디펜드 해주고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미국의 스위프트 쪽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 만나가지고 차관복급이랑 날아가가지고 설명을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이 아 저는 여러분의 브리핑에 관심이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왠가면 나중에 들었다 그러면은 깜빵을 가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은 바도 없고 나는 안 들을 생각이니까 귀를 막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스위프트도 미국은 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위프트의 기본적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송금했고 그 자잘그레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미국의 아까 말한 북부 버지니아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는 미 상무부의 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지적재산권 진짜 무섭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호전성을 갖다가 무기화한 거죠. 어, 그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다 안 받고 싶다는 거지? 안 주면 너희 회사 망할 거야? 그러면 망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은 모두가 머리를 숙이는 거죠. 바로 미국 상무부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이 화웨이의 5G 사건이 있어요. 세계에서 한 세 회사 정도가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 책에 의하면은 에릭슨이라고 있잖아요. 에릭슨이 있고, 그 다음에 노키아가 있고요. 이제 북유럽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화웨이가 5G 기술을 했어요. 수많은 것들이 커넥티드가 잘 된대요. 자동차도 연결되고 냉장고도 연결되고 집에 있는 CCTV도 연결되고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멀리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다 되나봐요. 근데 사실을 잘 들어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어식으로 하면 백도어라고 그래요. 뒷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국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은 예컨대 영국도 한국도 일본도 다 화웨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화도 하고 다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미국이 의심하는 건 뭔가 하면은 화웨이는 결국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AI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AI는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지는 않지만은 갑자기 시진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녹음시켜라 딱 명령 내려놓으면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심가는 게 하나 있다는 게 이 책에 의하면은 화웨이 내부 자료가 있대요. 내부에 홍보 자료가 있는데 홍보 자료 입수해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면은 외국에다 판매할 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제 영업 지침을 줬는데 뭔가면은 정치 인사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해서 팔라는 거예요. 그게 내부 자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웨이는 감시에 관심이 많은 회사였다라는 게 지금 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화웨이를 갖다가 결국은 통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면은 화웨이가 크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최첨단 칩을 사용해야 되고요. 칩 자체와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칩과 기술을 갖다가 판매를 갖다가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화웨이가 TSMC 같은 데 가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TSMC도 결국은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TSMC 압박을 해가지고 화웨이한테 협조해주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화웨이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다 접고 지금은 조금 우울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NSA, 국가안보국, 재무부, 상무부의 힘입니다. 바로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미국의 강력한 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